아까 이제 구독자분이 오셔서 저번에 봤잖아요. 예. 근데 이제 좀 신기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신기한가? 아무튼, 예. 저도 이제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구독자분들한테 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슬할 때, 개인이 하는 사람들이 많긴 해요. 그래서 내 집안을 놓고 하지만 하나 알아둘 게, 출가 외인이라는 게 있어요. 네. 한 부모에서 태어난 건 맞지만 여자는 출가하면 남의 식구예요. 그래서 구슬할 땐 이 돈을 아무리 여기다가 섞어서 같이 구슬하잖아요. 출가 외인이 굿떡 보기도 힘들고 이 사람도 굿떡 보기가 힘들어요. 한마디로 이제 구슬해야 돼. 짬뽕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네. 구슬해야 될 사람이 그분 돈으로 해야 되지, 예, 출가 예. 외인인 이제 여자의 돈으로 하면 안 된다. 예, 아니, 해도 되는데 예. 그 돈은 꼭 갚아야 되는 돈이고 예. 그리고 품앗이 형식으로 형제들이 다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십시일반으로 우리 조금씩 모여서 구슬하자. 내 형제간이니까 잘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굿이 더 엉망이 돼요. 출가 외인도 섞였고 남의 형씨도 섞였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시집이 안 갔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따로 해야 돼요. 한마디로 이제 딸은 시집 가면 출가 외인이다. 예. 그리고 왜 우리 구슬하면은 10가지, 20가지 다 소원을 이룬다고 생각하죠. 네. 굿 한 번에. 하지만 한 가지 소원을 나 두 가지 소원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말로 힘든 거, 정말로 원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일반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무당들이 구타라 해서 구슬했는데 왜 재수는 못 받아요? 저 재수 본 거 없어요? 덕 본 거 없어요? 얘기하신 분 많아요. 네. 그런 케이스는 딱 하나예요. 구태놓고 땡! 근데 무슨 재수를 봐요? 굿부터 시작이에요. 그렇다고 무당들이 초하루에 잠깐이라도 오세요. 멀리서 오신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오는 것도 정성이란 얘기예요. 그렇다고 바리바리 뭐를 가져오란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렇죠. 어? 근데 이제 뭐 쌀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하면 그것도 한 20만원 넘을 거예요. 여유 되시면 그런 게 바치는 게 좋은 건 하죠. 쌀이 이제 일반적으로 금전이고 하니까. 근데 없는 분은 진짜 빈손으로 와서 인사만 하고 절만 하고 가도 굿떡 줘요. 그분하고 진짜 1년만 꾸준하게 다니셔요. 구슬한 다음에. 그러면 진짜 성불 보실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굿할 때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굿할 때도 안 오시는 분도 있어요. 거기까지는 좋아. 전화해도 안 받아요. 돈만 주고? 예. 네. 안 받아.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전화가 와요. 그러면 무당의 입장에서는 그 세월이 몇 년 동안 흔든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또 풀어내라 굿해라 쓸 뿐이 안 나와요. 그러면 맨날 그거 하는 말이 시민들이, 손님들이, 아, 무당 집 가면 뭐 하라 그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아무튼. 네. 여자는 출가 외인이다. 돈 써도? 안 된다. 네.